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방어 불가능이라고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체계로 공중분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무기체계로 지상뿐 아니라 바다 위의 함정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 중인 중국과 러시아라는 주변국에 둘러싸인 한국으로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에 골머리를 썩여왔는데요. 거기다 북한마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이스라엘도 아닌 대한민국의 기술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는데요. 최근 한국이 두 종류의 신규 전투함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 진수식을 거행한 미니 이지스함인 충남함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세부 설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건조를 시작하게 되는 한국형 구축함 KDDX입니다. 이 두 가지 전투함들은 이지스 시스템을 국산 기술로 재현한 통합 마스트와 초대형 선수 소나 등으로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갖춘 것으로 큰 화제가 되었지만 그 외에 세부적인 공통점들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한국이 수년에 걸쳐 개발을 이어왔던 CIWS2입니다. 근접 방어 시스템 CIWS는 함정을 노리고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을 탑재되어 있는 다른 방공 무기들이 막아내지 못했을 경우 마지막 보루로서 게틀링 탄환을 쏘아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한국이 개발에 들어가기 한참 전부터 존재했고 펠렁스와 골키퍼가 CIWS 시장을 이미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의 경우 이미 단종되었고 펠렁스는 한국도 일부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화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CIWS를 국산화하기로 결정하고 CIWS2라는 이름으로 개발에 돌입합니다. 최초 탑재 함정은 KDDX가 될 예정이며 성능이 입증되면 앞서 진수된 충남급 호위함과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죠. CIWS2가 아예 단종되어 버린 골키퍼나 개발된 지 오래된 펠렁스보다 높은 성능을 노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특허 기술 문건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CIWS2는 이들 성능을 이기는 것도 모자라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성능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IWS2가 이룩한 성능 상승폭이라면 특정 환경에서는 극초음속 무기마저 요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CIWS2의 개발사인 LIGNEX1은 근접 방어 시스템이 예상 명중점 산출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특허의 내용을 기반으로 CIWS2의 성능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요. LIGNEX1이 개선한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는 마하 4 이상의 표적에 대해서도 20회 미만의 반복 계산으로 계산 결과를 수렴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CIWS는 펠렁스나 골키퍼보다도 여유로운 탄환수로도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LIG가 극초음속 영역의 표적을 격추할 수 있도록 성능을 설정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극초음속 영역의 표적에는 대함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적으로 일컬어지던 이유는 탄도탄에 초점이 맞춰져 하늘을 보고 있는 방공 레이더를 저공 비행으로 피할 수 있는 점, 임의로 비행 궤적을 바꾸며 요격을 어렵게 하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극도로 빠른 속도로 인해 제대로 된 반응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허점은 있어서 목표물 타격 직전에는 최고 속도를 낼 수 없어 속도가 느려지는 점을 CIWS는 역으로 이용한 것이죠. 물론 느려져도 마하4에 근접하는 만큼 기존의 CIWS 기술로는 이런 특성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한국은 성능 개선을 통해 마하4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사실상 약점으로 취급되지 않던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을 한국이 처음으로 파고들어 공략해낸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CIWS의 완벽한 공략법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CIWS 무용론까지 나왔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한 한국의 능력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그 덕에 CIWS 무용론으로 대부분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개발 및 생산을 포기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한국의 CIWS2는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장 시장을 양분하던 골키퍼가 단종되자 사실상 서방 CIWS 시장을 독점하게 된 레이시온사는 펠렁스의 가격을 두 배나 올려버렸습니다. 펠렁스가 골키퍼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주제에 가격마저 비싸진 것이 한국이 CIWS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심한 계기였음을 생각하면 매우 통쾌한 상황입니다. 당시 골키퍼의 정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공백 최소화와 즉각적인 군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LIGNEX1이 그 사업권을 따갖고 3,2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찬 LIGNEX1 대표이사는 CIWS2의 표적이 될 함대함 유도무기는 물론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 등 해군이 운용 중인 다수의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며 스마트 해군의 최종 방패가 될 CIWS2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그간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IGNEX1이 개발하는 CIWS2는 앞서 언급한 최첨단 알고리즘 외에도 최신의 무기인 만큼 첨단 방산 기술을 집약해 화력과 성능을 겸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탄두에 탑재해 발사하는 극초음 속 활공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비행하다가 갑자기 수직 낙하 후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활공하며 예측할 수 없는 변칙적인 경로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들기에 요격 난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도 현재의 방공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정도이죠. 거기다 지난 2021년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글라이더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호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유입되어 개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등장하자 이를 크게 경계한 우리 군은 천궁2의 배치를 앞당기고 배치 물량도 3배 가까이 증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칸데르와 같은 활공 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하기 위한 새로운 지대공 무기체계인 천궁3와 엘셈2의 공식적인 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신형 엘셈의 개발을 통해 활공 단계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엘셈의 대탄도 유도탄인 ABM은 300km 이내의 거리에서 마하 8.82의 속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직격 요격체 기술을 통해 높은 고도에서 위치와 방향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탄도탄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형 사드라 지칭할 만한 뛰어난 성능의 요격 미사일이지만 다만 최저 요격 고도가 40km로 제한되어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드와 마찬가지로 40km 이하의 고도에서는 높은 공기 밀도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마찰열로 인해 적외선 영상 탐색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신형 엘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요격하는 고도를 더 넓히기 위해 냉각 장치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엘셈2의 개발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엘셈의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서해상에서 극비리에 엘셈 무기체계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2024년 양산을 목표로 2019년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했었던 엘셈은 지난해 2월과 11월에 두 번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이루어진 시험 발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형 엘셈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아 군 내부에서는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엘셈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즉, 패트리어트, 사드 등 미국의 방공무기들에 의존해 오던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자주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장거리는 엘셈, 중거리는 천궁이 막아내고 북한의 장사정포와 같은 단거리 탄도탄을 막아내 한국형 아이언돔 LAMD 역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궁3의 개발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천궁3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기존의 천궁2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을 대폭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24년부터 34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총 사업비는 약 2조 8,3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개발의 목표는 더 뛰어난 성능의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레이더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도입을 고려했었지만 지나치게 높은 단가와 까다로운 호환성 문제 그리고 소구경 로켓을 주로 상대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요격해야 하는 한국의 전술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요격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닌 검증된 국산 함대공 미사일인 해궁을 기반으로 하여 원본 해궁의 가격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요격 미사일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2029년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 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는 한 개 포대로 190여 발의 요격탄을 쏘아 적 로켓을 격추시키는 게 가능한 요격체계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인 KN-23, KN-24, 600mm 대구경 방사포까지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LAMD의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엘셈2가 목표한 성능으로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이 아직 미국에서 가지지 못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세계 최초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방공 미사일 기술에 선두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대한민국은 많은 무기체계를 개발하며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기체계 특히 방공 시스템은 미국 등의 해외 방산기업에게 의존하며 갑질을 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호주의 배신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실 호주는 그동안 한국과 외교적 관계가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 장갑차 15대 등 총 1조 9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호주의 신형 보병 전투차 사업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출사표를 던져 라인메탈사의 링스와 최종 후보에 올라 경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과 호주와의 허니문은 K9 자주포 수출 이후 종료됐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호주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당초 예상과 달리 보병 전투차 사업 최종 선정자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고 호주의 잠수함 사업에서도 우리 방산기업들이 물을 먹었기 때문인데요.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국가 간 관계에서 최우선시 되는 것은 역시 국익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한국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규 보병 전투차 도입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한국의 쓴맛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선 무기 구매 사업의 방향성을 크게 바꾸면서 보병 전투차 사업의 신규 도입량을 거의 3분의 2 이하로 줄이고 자주포의 추가 구매 계획도 취소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또 하나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을 양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해드리자면 호주는 2030년대 초까지 미국이 건조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2척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대 5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이르면 2032년 호주가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즉, 2032년이 되면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국제 정세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게 이는 전력 강화를 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중국에서 호주 인근 솔로몬 제도인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협의되지 않은 군사적 영향력을 넓혀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주 총선에 간첩 개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호주 입장에서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되어가는 중국에 최대한 강력한 전력으로 대응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호주가 도입하기로 한 버지니아급은 미국이 개발한 가장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이자 동시에 최강의 해상 전력 중 하나입니다. 크기만 봐도 블로고 기준으로 전장 140m, 전폭 10.3m, 수중 배수량은 12영톤에 육박하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45층짜리 아파트 한 동과 엇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잠수함을 280영 마력의 S9G 원자로 하나와 40영축 마력의 증기 터빈 2개, 단일 샤프트 펌프 제트 추진기 1개가 시속 46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잠항심도도 대단히 깊어 240에서 490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로고 기준으로 65개 이상의 무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거리만 1700에서 2500km에 달하는 UGM-109 토마호크는 물론이고 UGM-84 하푼, 마크 48 중어뢰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급의 진짜 강력함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언제까지고 잠항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급의 S9G 원자로 코어 수명이 33년이니 보급만 충분하다면 이론상 33년간 해저에서 적의 심장부를 정조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한데요. 이쯤이면 중국이 왜 발작한 건지 얼추 짐작이 가실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영국, 호주의 연합, 즉 아우쿠스는 미국, 영국, 호주가 체결한 최상위 군사동맹입니다. 오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기형적인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이 영향력 확장을 획책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영연방 내 모든 나라와 한 번쯤은 부딪혀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 영국, 호주의 연합은 중국 입장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호주에 판매한 버지니아급은 핵추진 잠수함이지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1조 1,617억 원 상당의 순항미사일을 구매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핵무장이 아닌 재래식 무기체계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를 두고도 NPT 위반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았더라도 버지니아급의 원자로를 통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게 명분인데요. 물론 이를 통해 호주가 얻을 수 있는 실제적 가치는 정치적 고립뿐이지만 어찌되었든 이를 핑계삼아 중국이 핵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호주의 결정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상 안보에도 불똥이 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5월 총선을 치른 호주는
8년 9개월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호주 총리인 앤서니 앨버니지는 이전 정부의 극단적인 반중 노선을 상당히 비판해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기존 정부의 반중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호주의 방향성은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미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함께 퇴역 수명이 다가온 콜린스급 잠수함을 억지로 2036년까지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버지니아급을 인수할 2030년까지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을 추가 도입해서 전력 공백을 메꾸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건데요. 이에 따라 잠수함 수출을 노리던 대한민국 방산업계도 헛물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측에서 아직까지 한국 방산에 미련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FA-50이나 KF-21 등 전투기 쪽에 대한 관심이었죠. 지난 2월 카이는 호주 멜버른 남부 아발론 공항에서 열린 아발론 에어쇼에 참가했는데요. 카이는 이날 처음으로 행사에 참가해 KF-21, T-50, LAH 등 주력 상품들을 전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훈련기 사업에서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지난 2일 카이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이 호주 군사 매체 APDR과의 인터뷰였는데요. 그 내용에서 뜻밖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PDR은 카이의 강구영 사장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호주와 카이가 협력하는 것이 첨단 무기의 확보는 물론이고 호주 국내외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같은 날 한국이 공개한 전투기 관련 신기술들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T-50 계열 항공기와 KF-21을 홍보하며 호주 수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호주 매체 측에서도 F-35, F-16, KF-21, FA-52 모두 형제 플랫폼으로서 록히드 마틴과 카이의 공급망을 공유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카이가 기획하고 있는 KF-21의 추후 확장성 역시도 높게 평가했는데요. 무인 전투기 로열 윙맨뿐만 아니라 인터뷰 당일 최초 공개된 다목적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방산 선진국들의 추세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즉 멈티인데요. 고가의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무인기는 완벽한 성능 대신 가성비를 생각한 설계로 단순한 임무 수행만을 하는 로열 윙맨 혹은 무인 편대기라는 이름을 달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카이의 새로운 제안은 로열 윙맨을 다시 세분화해서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전투기급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구별해서 KF-21 보람에 통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카이의 이런 제안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유무인 합동 작전을 위한 무인 비행기는 완전 단독 작전 무인 전투기보다는 단순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비행 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개발 및 시험 비행이 가능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사용한다면 다른 로열 윙맨 기종보다 먼저 비행 시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임무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합으로 유무인 합동 작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투기 편제처럼 하이로우 믹스 방식으로 소모성 무인 편대기와 고성능 무인 편대기가 조합되면 KF-21 한 대에 더 많은 숫자의 무인 편대기가 같이 작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초소형 무인 편대기로 매우 위험한 자폭 임무나 초근접 정찰을 하면 무장 탑재량이 많은 무인 전투기가 마무리 공격을 하는 등 상황에 맞춰 조합을 바꿔가며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입니다. 특히 교란 및 전파 방해 등 임무가 부여되는 전자전에서 다목적 소형 무인기가 활약한다면 KF-21은 적의 강력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피해서 내륙 깊숙이 자리 잡은 탄도미사일 및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 공군의 북핵 대응 작전인 일명 킬체인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승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 전쟁의 주역으로 떠오른 무인 항공기는 지금도 엄격한 수출 통제 정책을 적용받아 부품 수입이 몹시 어렵고 국내 개발도 이에 따라 다소 더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중량과 엔진 체급을 낮출 수 있어 규제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에도 문제가 없어지므로 KF-21 및 FA-50과 패키지로 묶어 수출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카이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다목적 소형 무인기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는 FA-50 전투기와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의 합동 작전 기술을 실증하여 2037년까지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를 모두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성공이 평생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방산도 모든 사업에서 수주를 따낼 수는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우리 국방부는 척성국들의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배 한 척을 통째로 미사일 발사체계로 무장시킨 해상미사일 기지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해군 측은 우선 협상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설계도를 완성 5년 내 현장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함대지 탄도 미사일 80발을 동시에 쏘는 괴물 군함 합동화력함은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같이 한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꿈속에서나 상상해봤을 끝판왕급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해군의 계획대로 세 척의 합동화력함이 현장에 배치된다면 우리 군은 해상에서 총 240발 이상이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 국방중기계획에 발맞춰 2036년까지 합동화력함 전용 함대지 탄도 미사일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대만 침공을 천명한 중국이 우리 서해를 앞마당처럼 활보하고 있으며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은 세계 최대 이지스함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정세의 흐름 속에 우리 군 역시 더 강한 해상전력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공격보단 방어에만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원을 사용해왔었습니다. 냉전 종료 후 세계 정세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공격 전력의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방력은 방어 전략 세우기에도 힘에 부쳤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겠다며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있으며 미국의 언론이나 관료들 역시 그 시점을 2025년 전후로 전망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비위를 맞춰준 덕분인지 지금껏 쌓아온 그들의 경제력을 마음껏 국방 예산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합동화력함이라는 카드를 빼들자 양국이 모두 긴장한 것입니다. 더구나 실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은 전쟁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이때도 미국은 한국 합동화력함이 도움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체 합동화력함이 뭐라고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 대전쟁에 꼭 필요한 것일까요? 합동화력함은 간단히 말해 오로지 공격용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만 탑재한 군함, 즉 해상미사일 기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이 보유한 호위함, 구축함, 이지스함 등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췄는지가 성능의 척도였습니다. 물론 이들 함정도 충분히 공격용으로 쓸 수 있지만 아무래도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아이디어가 합동화력함으로 극단적일 정도로 공격 능력에 치중된 영어 이름 그대로 화약고 같은 무기인데요. 이 해상전력에 대한 개념은 1990년대 중반 미 해군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원양항의 능력을 갖춘 대형 선체 수직 발사관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것인데요. 미사일 탑재량만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위용 무기조차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변의 다른 아군 함선에다 호위를 맡겨버리기까지 합니다. 과거 어뢰 탑재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상대 함정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부수고 다녔던 중무장 순양함의 운용 사상을 계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미군이 이 프로젝트를 논의할 당시 이들은 수직 발사관만 무려 500을 탑재하려고 했고 그를 위해 자체적인 탐지 능력까지 내다 버렸을 정도로 오직 공격 일변도의 개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격 일변도의 설계 사상 때문인지 호위뿐만 아니라 탑재된 미사일의 사격 재원까지도 이지스함이나 조기 경보기의 연계 없이는 불가능해졌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인원을 최소화하고 모듈형 건조 방식을 채택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비용을 최소화했지만 격침 시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실제 사업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 중이었기에 합동화력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요. 현 시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해상 전력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미군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벌이기 때문에 화력 집중도가 높은 합동화력함이 부적합해 사업이 좌초되었지만 수심이 얕고 섬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에서라면 합동화력함의 단점을 상쇄시키고 위력을 높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면전에 등장하지 않는 임무 특성상 격침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요. 북한은 장거리 해상 탐지 능력과 대함 작전 역량이 부실하고 중국은 우리 해역 내 합동화력함의 위치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역습하기 전에 우리의 합동화력함이 북한과 중국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제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 직전부터 각 항구에서 기다리던 합동화력함들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이며 그대로 전쟁 상황이 된다면 그와 동시에 합동화력함들은 지상 목표물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전탄 발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동화력함이란 함대공 능력이나 함대함 방어는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적의 군함과 군사시설만을 노리는 일발필중의 군함인 셈인데요. 한국에 이런 군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선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발사 플랫폼의 증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사일 발사대의 숫자는 단 60대에 불과한데요.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의 개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현무 계열 미사일만 따져봐도 현무2, 현무3만 최소 10발이 넘고 초극비리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현무4,
고위력 탄도 미사일 또는 현무-5까지 따지면 어림잡아도 세계 1, 2위급 수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이 공개한 발사대 숫자는 전력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기 때문에 실제 숨겨진 발사대의 숫자는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은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사일 부대 운영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군에서 이를 감당하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동화력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합동화력함 한 대에 80발의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은 80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단 한 척의 군함이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는 첫 번째 이유인 플랫폼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단숨에 쏘아낼 수 있는 미사일이 늘어나면 우리의 적이 될지 모를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쉽게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단 한 차례 투사할 수 있는 화력이 미사일 60발에서 300발 이상으로 폭증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을 선제 공격해서 얻는 이득보다 한국을 중립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 합동화력함의 또 다른 건조 이유인 은밀성의 증대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지구는 인공위성으로 덮여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것은 10대가 넘는 위성을 가진 미국이지만 수십 대의 대형위성과 각종 위성을 가진 중국 역시 아주 강력한 우주 강국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의 여러 무인기를 모방해 막강한 감시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싸우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군사기지 위치 대부분을 중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상정한 채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달리 말해 한국이 보유한 현무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부대들도 어느 정도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만약 대만을 공격하면서 함께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기습 대상이 되기에 십상입니다. 중국의 군사시설이나 댐 등 사회기 반시설을 노릴 수 있는 현무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부대에 항속거리가 긴 자폭 드론 부대나 미사일을 이용한 폭격을 가할 게 분명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유한 현무미사일 중 상당수가 손쓸 새도 없이 파괴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 합동화력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합동화력함은 그 자체가 미사일 기지나 마찬가지임에도 함정의 특성상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은 제주도에 있다가 다른 날은 부산이나 인천에 있는 게 가능한 셈인데요. 만약 합동화력함이 이 군함의 특징을 이용해 다도해로 소문난 남해나 서해의 여러 섬 뒤편에 숨는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스텔스 미사일함이 되는 건데요. 우리 군이 예정대로 세척의 합동화력함을 건조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발사 위치조차 특정할 수 없는 240발의 미사일에 타격당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무리 중국이 막장 국가라 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전쟁 억지력이야말로 합동화력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합동화력함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은 척당 5조 원에 달하는 만재 2만 톤급 이지스함의 건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샌 안토니오급 LPD를 이지스함의 형상으로 개조한 군함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군함에는 무려 200발이 넘는 각종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대지 미사일이 추가된다는 건데요. 최근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다로 쏘는 미사일이 언제 일본으로 향할지 모르며 만약 일본 본토에 떨어지면 현재 일본의 능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대함 순항미사일을 개조해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무기를 빠르게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함대지 미사일은 일본이 만드는 괴물 이지스함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해군에 대적하기 위해 해군력을 키워왔고 미국 역시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묵인해주었는데요. 현재 한국 해군은 대구급 호위함에 이어 FFX3, FFX4 호위함을 건조한 뒤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를 건조해 구형 군함을 대체할 계획인데요. 일본 역시 2028년을 전후로 괴물 이지스함을 전력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상 전력의 격차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전무한 지금 현재 우리 군의 화력만으론 일본의 해군 전력을 막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을 따라잡고 전력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합동화력함은 우리 해군에 반드시 필요한 해상 미사일 기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합동화력함 도입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서해에 또다시 파리떼가 들끓고 있습니다. G7 공동성명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측란해사국은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해상군사훈련을 자행했는데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실탄 사격훈련에 이어 우리 근해에선 중국의 무력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중국은 만약 자신들과 미국의 대립에 한국이 끼어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란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중국의 압박이나 양안 갈등 상황이 아니라도 강력한 해상 전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서해상 무력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서해는 중국의 황해, 그들의 앞바다이기도 해 자국의 영해에서 해상 훈련하는데 우리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중국이 실탄 사격 훈련을 자행한 위치입니다. 중국 해사국은 대부분의 군사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진입 금지 해역을 공개하는데요. 이 위치 정보에 따르면 이번 실탄 사격 훈련은 우리가 흔히 요동반도라 부르는 랴오둥반도 다렌항과 산둥반도 옌타이항 사이 해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부러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두 지역의 해양 전력을 동원한 것인데요. 실제로도 이 해역은 NLL에서 고작 수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완충 지역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양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최대한 접근을 삼가는 게 정상인 구역에서 실탄 사격이라니 누가 봐도 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무력 도발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서해상 무력 도발에 늘상 022형 미사일 고속정을 동원해 왔습니다. 022형은 함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장 42.6m, 전폭 12.2m, 만재 배수량 244톤의 비교적 소형 함정인데요. 1990년대까지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구식 함정들이 대거 퇴역하고 2010년 중국의 대항해군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약 10년간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된 함정입니다. 당시 중국은 정말 붕어빵 찍어내듯 022형을 생산해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가 불러온 가난의 태를 벗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도 한편에선 대항해군을 꿈꾸며 초대형 초고가 함정 건조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연안 방어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탄생한 022형은 고작 4억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525억 원 정도의 적은 가격에 필요 최소한의 무장만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과도기에 탄생한 일종의 땜질용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시할 만한 전력은 아닙니다. 우선 022형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은 AK-630입니다. AK-630은 분당 4형에서 5형 발을 발사할 수 있는 65구경 6열 게틀링 근접 무기 체계로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동유럽을 대표하는 CWIS로 자리 잡았는데요. 022형은 함수 전면부에 탑재된 AK-630을 이용해 기본적인 대공, 대함, 대수상 작전을 전부 수행합니다. 딱 봐도 상당히 빈약한 무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게 무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022형 함미를 보면 독특한 사격형 구조물 두 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022형의 주 무장인 미사일 발사관입니다. 022형은 바로 이 미사일 발사관 때문에 대한민국 해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는데요. 일례로 022형이 4발씩 총 8발 탑재할 수 있는 18공이 대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120에서 180km에 육박합니다. 앞서 중국 해군의 실탄 사격 훈련 위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게 왜 위험한지 단박에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정도 사거리라면 NLL 이북에서도 서해오도 인근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 중인 우리 해군 함정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022형은 단 두 발이긴 하지만 홍랴호 초장거리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KH-55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 순항미사일은 초기형도 사거리가 600km에 달합니다. 심지어 후기 개량형인 HN-3의 경우 사거리만 무려 30km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비록 홍랴호 미사일 계열이 마하 0.7에서 0.9의 느린 속도인데다가 022형에서 발사하는 경우 함정의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는 게 복병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022형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전에 없던 무력 시위를 우리 앞바다에서 자행하는 이유는 너무나 뻔합니다.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한미연합훈련에 이어 G7 합동연설 등 우리와 미국의 밀월관계가 속이 쓰린 것인데요. 쉽게 말해 중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때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걱정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 군 역시 중국의 압박과 도발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며 꾸준히 해상 전력을 강화 업그레이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대만의 한 군사 전문 유튜버가 한국이 신형 호위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아시아 4개국의 최신의 호위함들을 비교,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을 꼽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가장 우수한 호위함으로 알려진 한국의 최신의 호위함 충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중점으로 비교 분석했는데요. FFX 사업의 세 번째 배치함인 충남함은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함의 건조에 앞서 한국의 최신 군함 건조 기술이 총 집합된 일종의 테스트함이라고 할 수 있기에 기존 호위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비와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국내 개발에 성공한 레이더를 주축으로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 최초로 탑재되어 뛰어난 수준의 탐색 및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뛰어난 눈과 귀만큼이나 강력한 국산 무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 대만 전문가는 충남함의 무장 부분, 한국제 방공 미사일과 어뢰를 강조하며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이루어낸 성과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일본과 미국 반도체 사업이 생산기지가 되었을 뿐 방위산업이 거의 몰락해버린 대만의 입장에서 함선에 실리는 미사일 하나까지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호위함 중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이 중국과 러시아보다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충남급과 모가미급의 비교 분석에서는 기동성은 대등, 탐색 성능에서는 모가미급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차지하고 대공 방어 능력과 타격 능력에서는 충남급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30년 언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한국의 참전 가능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실제 양안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의 해상 경제가 초토화됨은 물론 삼면이 바라도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 해군은 충남함으로는 모자라 보였는지 우리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강력한 전쟁 억제력인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 3월 초 6번 함인 포항함까지 해군 인도가 완료된 대한민국 해역함대의 주력 FFX 배치2입니다. 1번 함의 이름을 따 대구급 호위함이라고도 통칭하는 FFX 배치2는 2023년 올해 7번 함인 천안함, 8번 함인 춘천함까지 취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내외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FFX 배치2 전력화가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의 연안 방어 전략이 한 차원 진일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FX 배치2는 1980년대부터 우리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는 최신의 전력입니다. 전장 122m, 전폭 14.2m, 만재 배수량 3,600톤의 상당한 크기로 함종은 호위함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한데요. 그만큼 다양한 장비가 탑재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전방위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장면에서는 유효 사거리 약 20km로 적 미사일부터 항공기까지 모두 요격이 가능한 국산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 무기인 해군과 사거리 180에서 250km로 추정되는 전술함대지 유도탄 해룡이 탑재되었다는 게 특기할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FFX 사업은 배치2에 이어 배치3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배수량만으로는 구축함과 호위함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지는데요. 더구나 FFX 배치3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해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일본 등 그 어떤 나라라도 FFX 배치3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FX 배치4는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지만 경하 배수량 기준으로 4,500톤급 이상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이순신급 구축함과 엇비슷한 크기로 그만큼 최신화된 기술이 접목될 텐데요. FFX 배치3 건조 예정이 6척, FFX 배치4 건조 예정이 6척으로 대한민국의 호위함 전력이 모두 완성될 2030년 되면 총 26척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호위함은 연안부터 원해까지 모든 작전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주전력으로 전술이나 전략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함정입니다.